2023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합동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공청회는 각 단과대, 총학생회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11월 21일에는 서울 캠퍼스의 경영대학 학생회, 공과대학 학생회, 문과대학 학생회, 이과대학 대의원회가 진행됐으며 11월 22일에는 법과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총학생회가 진행됐습니다. 11월 23일에는 사범대학 학생회, AI 융합대학 학생회, 예술대학 대의원회, 경찰사법대학 학생회와 경찰사법대학 대의원회가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선관위장의 공통질문, 학내 언론사의 질문, 참석자의 서면 질의로 구성됐습니다. 선관위장의 공통질문은 선거운동본부의 기조, 주요 공약 3가지, 그리고 금년도 학생사회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청회 중 특히 총학생회의 공청회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오후 10시 5분에 마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2년간 총학생회가 부재했던 만큼 복지와 권리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청회의 열기는 서울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향 일산동에 위치한 바이오메디 캠퍼스에서 실시된 공청회에서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 학생회와 약학대학 학생회의 공청회가 진행되어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시대 학생들이 단과대로 하여금 소속감을 좀 느끼고 단학과 단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의 공약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는 지난 목요일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동국대학교 교육방송국 DUBS의 실시간 생중계로 비대면 참여를 가능케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정기선거가 실시됩니다. 뜨거웠던 공청회의 열기에 이어 학내 선거 또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DUBS 뉴스 윤정현입니다.